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글락이 불살라지고 다윗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이제 그들을 쫓아가리까 그랬더니 쫓아가라고. 그래서 그걸 도로 되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니까 도로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는데 11절에 갑자기 소년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을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들은 빨리 가서 자기네들의 빼앗긴 것과 또 아내들과 자녀들을 되찾아와야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문제가 아주 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 돌아보느냐라는 거예요. 남 돌아보지 않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에 가는 행복 가운데 이 소년을 만나게 두셨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소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혼이 이제 누군가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는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면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가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급하고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그 소년을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화과를 먹이고 건포도를 먹이고 그들이 그렇게 양식이 풍족했겠느냐? 그렇지도 않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먹여서 그 소년이 정신을 차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그에게 시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고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아도 우리 앞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영혼을 외면하겠느냐 아니면 그 영혼을 돌아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지금 이 다윗 앞에 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율법의 강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율법 교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너에게 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랑의 계명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진정한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웃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었거든요.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남아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같이 믹스돼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하기를 진정한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신 말씀이 30절로부터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매를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 지금 다윗이 가다가 만난 소년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레인들이거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선택된 사람이라고.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여기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선택된 자요. 너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고 뭔가 풍성해졌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동일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뭔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는 나는 죄가 없어라고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 의를 드러내라고. 세상 가운데서 그 의를 드러냄으로써 죄악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자들도 다 그 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거듭나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라고 의롭게 한 것도 아니라 그 의가 바로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안다고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가 충성된 증인이냐?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 100%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충성되다. 그분 앞에 하늘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증거하는 일에 충성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뜻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간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 저 죽어가는 사람은 더럽혀지니까 왜냐하면 율법 중에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부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죽어가는 자를 내가 혹여라도 만져서 부정해질까 봐 이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만약에 더 부비가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갚아주리라.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죄인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주님을 믿는 일이 급하고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급하고 뭔가 하는 일이 급하다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겁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이 급하시다고 사역이 바쁘시다고 한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한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이 죽어가는 그 애굽 청년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을 얻게 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도 외면하지 않고 돌아봤을 때 그 소년을 통해서 모든 소식을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갔다면 길이 넓은데 도대체 어느 길을 가야 되겠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리까 왼쪽으로 가리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가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제시한 길은 이 애굽 소년이었을 때는 주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애굽 소년을 네가 돌아본다면 이 애굽 소년이 너에게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거. 주님은 그 애굽 소년을 다윗 앞에 두었다는 걸 우리는 오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이 애굽 소년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을 바로 할 수 있게 주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을 돌아보았던 그 다윗의 마음,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한 것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다니면서 영혼들을 막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이곳 저곳 다니면서 사람을 데려와서 교인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들을 배나 더 지옥자식으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안다고 사역을 잘 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을 잘못 가리키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지옥자식이 되어지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되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충성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가림을 하지 않냐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죠. 눈가림으로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그 마음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한 악독이 가득한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들은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되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의 영혼이 잘못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소년을 살려놓으니까 이 애굽소년이 그 주인과 행한 모든 것을 다 실토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의 모든 것들도 다 약탈해 간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일들을 그가 듣게 되어지니까 그 소년이 다윗을 그들에게로 인도합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16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크게 약탈을 하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전혀 예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입니다. 이미 그들은 약탈을 하고 끌고 갔지만 그 약탈을 하고 끌고 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 여인들과 자식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양떼들과 소떼들도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그대로 되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취해감으로써 기뻐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시 다윗에게 되돌려 갈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님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빼앗겼어도 그 빼앗긴 모든 것들이 다시 되찾아오도록 소년을 버리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 걸 알아야 되냐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년을 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소년을 거두었을 때 만약에 거두지 않고 갔다면 하나님이 준 길을 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잘 받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를 돌아보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준 것도 나를 돌아본 것이라고 말하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도 나를 돌아본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벌거벗은 자를 입힌 것도 나를 입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내 형제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어떤 말을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우리의 가족에게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소년은 다시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수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다니면서 데려다가 교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영혼을 돌아보는 것까지만 잘해도 안 돼요. 그 영혼이 확실하게 이제 옛 주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되는 그 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얻었을 때 모압 여인 둘을 얻었는데 그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 족속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모압 족속에게 돌아가고 모압 신을 섬기면 그들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내 며느리가 돼서 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지만 그들이 남편을 잃었다고 해서 다시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주께로 인도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잘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루처럼 끝까지 따른 사람은 기업 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지만 룻의 동서는 자기 신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종이 다윗의 수하에 있기를 원할 때 그를 걷어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서고자 할 때 그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끝까지 그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다윗이 자기의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다 얻게 되어집니다. 그가 다 되찾되 하나도 빼앗긴 것이 없어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19절에 기록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모두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다른 곳에서 빼앗은 전리품까지 되찾게 주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을 얻은 자라면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하여 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 되찾게 하여 주시는 것. 내 상황에서 이것도 빼앗겼고 저것도 빼앗겼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고 마치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그가 가졌던 모든 영광을 다 부활과 함께 되찾았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그 얻으신 모든 영광, 얻으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과 잃어버린 아담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환원되도록 하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이웃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현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담이 받은 축복을 회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다 회복받아요. 회복받는데 거기에다 더 한 가지 더 플러스 돼서 뭘 받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거기에다가 덤으로 더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를 다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충성하고 순종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내가 갖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왕위에 앉게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출애기 22장 1절을 가면 소를 도둑하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갚으라고 돼 있어요. 양 한 마리는 양 네 마리를 갚으라 그랬어요. 한 마리 도둑질했다가 다섯 배로 갚아야 되고 한 마리 양 도둑질했다 네 배로 갚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빼앗긴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십일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주여 주여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로 섬긴다면 그를 사랑한다면 그분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한 그분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거저 받았다 할지라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진실로 그를 사랑하고 진실로 감사하고 아멘. 정말로 그 구원을 맛본 자라면 빈손으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맨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한다면 이 말은 또 뭐예요? 레위 지파들이 10의 1로 먹고 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10의 1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0의 1로 먹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영혼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돈 벌러 나가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중에는 돈을 벌고 주말에 주말 목사가 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10의 1을 드린다면 그리고 대형교회는 혼자 배부르지 않는다면 레위지파요 제사장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일에서부터 다른 것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일 할 시간이 없죠. 나가서 돈을 벌다 보면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일만 힘쓰도록 하려면 성도들이 그래서 10의 일을 잘 드려야 되는데 10의 일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만 10의 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안에서 그 10의 일을 줄 때 내 교회가 10의 일이 넘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면 없는 사람, 가난한 목사들, 고통하는 주의 일꾼들한테 그 10의 일을 드려서 골고루 분배되어져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10의 1을 여호와의 집에 쌓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양식이 대로 거꾸로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내가 10의 1과 봉헌의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도로 내게 올 때에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떡강주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약속이에요. 시험해 보라는 거. 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과도 또한 같습니다. 제대로 10의 1을 드리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로 도둑질을 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듣고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도둑질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받기를 바라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 이것만 도둑질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을 도둑질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말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돈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탕고에 바치게 한 주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목사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사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먹고 입 싹 씻는 이 도둑질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온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것, 또 내게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것. 빛이 임했으면 빛을 비춰야 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잘 유념하여 살펴보고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가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전에 그에게 여호와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잘 배우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아내와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조급하고 그는 위급하고 그는 속히 그들을 쫓아나가 그것을 취해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으니 속히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쓰러져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또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주님 안에서 내 열심으로 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뜻이 무엇인지는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이 모든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를 공경하고 10의 일로 그것을 또한 나타내게 하신 것이고 여호와께 봉헌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행위라고 말하기보다 그 마음에 주로 섬기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봐야 할 것인데 내가 온전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무엇인가 다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것이 주 앞에 얼만큼 책망받을 일인지를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돌봄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성되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빛을 나타내고 그 구원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청년을 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다윗이 행함으로 애굽 청년을 통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환원받고 거기에 더하여서 전리품도 얻어서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나아갈 길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고 더한 권세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본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